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인 AD.NET과 마이크로 ORM인 데퍼 그리고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사용한 데모 예제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동일한 하나의 앱을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사용해서 동일한 앱의 CRUD를 구현해주는 코드를 실행해보고 각각의 코드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앱 코어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요. 해당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있네요. 이미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해당 폴더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서 역시 한 번 더 들어가서요. 아, 이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cd backslash enter clear screen change directory temp 폴더에다가 다시 만들고 그리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서 git 클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 계정에 있는 비주얼 아카데미의 비디오 앱 core.gi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git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경로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서 여기 경로까지 가서 소스를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앱 코어 폴더로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솔루션 파일을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비주얼 아카데미의 비디오 앱 코어 경로에 가시면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소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한 1년 정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돼가는 소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 로드 시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는 videos라는 이름의 SQL 파일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id부터 modified까지 있는 이만큼의 테이블로 되어 있는 요소에다가 crud를 구현해 놓은 소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비디오 앱 코어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한번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소스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코드는 어디에 들어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또는 뭐뭐뭐 닷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뭐뭐 닷 SQL 서버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테이블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통해서 편집 버튼 눌러서 localdb에 ms sql localdb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비디오 앱 코어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컴퓨터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있었던 거 보니까 소스가 있던 거 보니까 자, 그럼 게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비디오 앱 코어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디버그 메뉴에서 실행해서 비디오 앱 코어 프로젝트를 AS.NET 코어 기반의 블레이저 서버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는 비디오 앱 코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스 메뉴에 가서 보면 아, 이미
데이터가 있었네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고요. 여러 가지 데모 예제가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디오 앱 코어가 있네요. 그러면 삭제를 하고 기존 연결 닫기 확인 버튼 누르고 1번부터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닫고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다시 한번 게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게시, 편집, 로컬 DB에 확인, 비디오 앱 코어로 게시, 다시 한번 게시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하나 만들고 끝.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스 노 데이터 뜨는 것까지 확인하고 일단은 어디에 가면 startup.cs 파일에 보면 일단 코드가 여기 부분인데요. 비디오 앱 코어가 일단은 기본은 CRUD가 뭐로 잡혀져 있냐면 기본은 EF 코어 소스로 되어 있네요. 기본 소스는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서 비디오스에 가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제목 블레이저 강좌 1 그런 다음에 기본 ABCD 넣을게요. A 넣어놓고 저장. 그러면 1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Entity Framework Core Code, 즉 현재 코드는 Models의 Videos에 있는 제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 인터페이스, DB 컨텍스트, EF 코어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 중에서 비디오 리파지터리 EF 코어 async 얘가 사용이 되었네요. 제가 async 전미사로 파일 만든 시절이 거의 1년 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 순수 ADO.NET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ADO.NET async로 되어 있네요. 비디오 리파지터리에 여기 보면 얘하고 EF 코어 async하고 ADO.NET async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대퍼 async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랑 동일하다? 얘도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코드 add video async, add video async, add video async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 개의 메서드는 하나는 순수 ADO.NET을 사용해서 하나는 ADO.NET, 얘는 순수한 ADO.NET을 사용해서 얘는 EF 코어를 사용해서 얘는 대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서드에 상속을 받아서 하나는 ADO.NET으로 기준은 제가 최근에는 다 EF 코어만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DO.NET을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얘랑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인 얘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니다. 대퍼, 마이크로 ORM인 대퍼를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 쿼리문을 만드는 것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CRUD 기본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메서드를 구현해 주는데 즉 Entity Framework Core를 기준으로 제 강의는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만 뭐를 통해서 여기 부분만 ADO.NET 또는 EF Core 또는 대퍼를 사용해서 여기가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EF Core는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D
DB 컨텍스트 캐치가 넘겨져 오는데요. AADODANET과 DEFER는 생성자로부터 생성자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넘겨져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드는 똑같은 코드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 CRUD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EF코어로, 하나는 AADODANET으로, 하나는 DEFER.NET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블레이저라든가 ASP.NET 코어 쪽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사용하는 쪽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만 건드려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건 건드릴 거 없고 똑같은 패턴대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하나는 EF코어, 하나는 AADODANET, 하나는 DEFER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은 패턴대로 리파지터리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CRUD를 구현해 주면 되는데요. IVideo Repository Async의 인스턴스를 예로 해 놓으면 뭐가 된다? 말 그대로 뭐가 만들어진다? EF코어로 코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얘를 Ctrl C, V 눌러서 비디오 리파지터리 EF코어 대신에 Ctrl 스페이스 AADONET Async를 호출해 주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말 그대로 AADODANET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뭐의 인스턴스를? IVideo Repository Async 인스턴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에 대한 인스턴스는 뭐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양이 아니라 여기는 add transient, add scoped, add singleton 이렇게 이제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add singleton 메서드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전달할 때는요, 저는 add singleton 메서드에 뭐를 전달한다? generic 메서드에 이거의 인스턴스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대신 여기에는 뭐를?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configuration 개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onfiguration 개체 get connection string의 default connection 요한줄 있잖아요. 요만큼 얘를 카피를 해서 어디 부분? 여기 문자열 부분에다가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로 볼게요. 한 줄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코드는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요만큼 코드. 현재 여러분들 코드에서 제 강의 소스에서 45번 줄과 46번 줄이 변경이 된 겁니다. 즉, 44번 대신에 45번, 46번 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의미상으로 뭐를? 이거의 인스턴스를 얘로 변경한 겁니다. 즉, 처음에는 이거의 인스턴스를 EF코어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거의 인스턴스를 AADONET 리파지터리 클래스로 변경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44번을 45번, 46번으로 변경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어떤 코드를 탄다? EF코어 관련된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뭐를 사용한다? AADONET Async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해서 비디오스 실행하게 되면 출력이 잘 돼요. 뭐를 통해서? AADODANET을 통해서. Create 버튼 눌러서 AADODANET BBB로 입력 출력이 누구를 통해서? AADODANET을 통해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줄을 copy and paste 해서 다시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Ctrl K, Ctrl C 주석 처리하고요. 이거의 인스턴스를 이번에는 뭐로? 비디오 리퍼지터리 Ctrl Space 이번에는 Depo Async 역시 Depo도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받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 줄 대신에 이 두 줄로 바꾸게 되면 차이점이 뭐다? depo.net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ORM인 depo를 사용해서 DB 입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버그에서 다시 시작 실행해서 비디오스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리스트가 떠요. 뭐를 통해서? depo를 통해서 depo의 select 문이 실행이 된 거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depo 입력 잘 되고요. 출력 잘 돼요. 수정 삭제 잘 되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1번은 제가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해본 거고요. 2번은 ADO.NET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을 해본 거고요. 3번은 depo.NET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ORM인 depo를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만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ADO.NET 사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 요 두 줄을 사용, 45번과 46번 코드를 사용해주시면 되는 거고, depo를 사용하겠다. 47번과 48번을 사용해주고, 그리고 똑같은 코드 패턴으로 ADO.NET async 또는 depo async 이 코드 패턴을 사용해서 여기 부분 코드를 depo를 사용해서 코드를 구현 또는 ADO.NET 사용해서 코드를 구현 이렇게 ADO.NET보다는 depo가 코드가 간결하고요. depo보다는 EF 코어가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좌 중에는 ADO.NET 강좌도 있고 depo 강좌도 있습니다. 따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ADO.NET과 depo로만 개발하겠다면 해당 강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는 기본은 앞으로 새롭게 촬영되는 모든 강좌들은 대부분 다 뭐를 사용해서 EF 코어,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해서 얘네들은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ADO.NET도 가능하고요. 데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 코드는 다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세 가지 기술로 사용해서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시켜보는 내용을 이번 예제로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startup.cs 파일에는 depo를 기준으로 삼고 현재 코드까지는 보기에 팀 탐색기를 사용해서 변경 내용을 startup.cs 파일에서 ef 코어에서 ado.net으로 그리고 depo로 db 입출력 연습이라고 제목을 적고 커밋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 시점 이후로 제 강의 소스인 비디오 앱 코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면 기준은 depo asyn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과 수정과 삭제는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비디오스 주제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을 뭐를 통해서 EF 코어, ADO.NET, depo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을 통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세 가지 코드에 대해서 EF 코어, ADO.NET, depo 이 세 가지
세 가지 리파지터리 클래스의 각각의 코드를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다 비교를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현재 비교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